반갑습니다. 여기는 울산 동구에 있는 동구경찰서에서 또 제2탄 일산해수욕장으로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동울산 경찰서 주변 영상입니다. 자, 일산해수욕장을 향해서 한번 출발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곳은 울산 동구에 있는 현대중공업 담벼락입니다. 자, 잠시만요. 자, 여기는 일렉트로닉스 현대 일렉트릭 방문을 환영합니다. 포크레인 중장비 만드는 공장입니다. 자, 여기가 현대중공업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일산문이라는 거죠. 일산문. 예, 일산문부입니다. 자, 예, 현대 정중 회장님이 만들어신, 야, 이 아우라를 보이십니까? 아, 현대 일렉트릭 중장비, 포크레인, 도어저 같은 것들. 자, 우리 회사는 당신이 미치면서까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크, 멋집니다. 자, 이렇게. 저쪽은 울산 대교 터널입니다. 존경하는 현대 그룹 정준 회장님. 야, 정말 현대 중공업, 야, 대한민국에 진짜 이런 도시에 이렇게 이런 걸 만들었다는 자체가 진짜 대단합니다. 그리고 정준 회장님 같은 경우는, 저도 안타깝지만은 대통령이 되었다면 우리나라 한반도가 진짜 지금까지 세월이 지났다면 아마 통일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진짜 정준 회장님이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정말 멋있을 건데. 아, 정말 아쉽습니다. 자, 한반도는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남과 북은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자, 잠시만요. 현대 중공업 일산문 현대 일렉트릭 저기까지입니다. 중장비 포크레인 버튼 거 도자 중장비, 멋집니다. 야,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자, 다시 일산 해수욕장 쪽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연휴 관계로 차들이 많습니다. 해수욕장에 아마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LG전자. LG LG전자 서비스 센터고요. 여기는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입니다. 애플보다, 소니보다 대한민국 브랜드 삼성, LG, 대우전자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브랜드를 사랑해 주셔야만이 국민도 있고 나라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한 3분 정도 지났네요. 잠시만요. 자, 여기도 지금 현재 일산 해수욕장 가는 길목입니다. 저쪽으로. 저기는 홈플러스고, 대충 이렇습니다. 잠시만요. 자, 우측에 보이는 곳이 동구 홈플러스입니다. 홈플러스. 자, 잠시만요. 빨간불이라 가지고. 외국인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제 그 현대중공업이 조선소에서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중공업에 한 3,000명 정도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참 우리 대한민국 인력이 없어서 산업 근로하시는 분들 3대 업종이잖아요. 사실 조선업이. 그런데 진짜 일손이 모자라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이 울산 동구에만 지금 일반인 포함해서 일반 외국인 포함해서 대략 한 4천 명 정도 와 있습니다. 진짜 세상에 이런 일입니다. 잠시만요. 자, 여기는 울산 동구 일산동입니다. 일산동. 자, 맥도날드도 있고요. 저 밑에는 맘스터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브랜드 토종기업 맘스터치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맘스터치 울산 동구 일산점이네요. 복국, 아이고 털커덩, 이런 거 털커덩 조심하셔야 돼요. 자, 오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시네. 자, 여기가 일산 해수욕장 사거리입니다. 자, 일산 해수욕장 사거리를 뷰를 한번 보십시오. 자, 외국인들도 많습니다, 진짜. 7분이 흘렀네요. 자, 여기가 지금 현재 울산 동구 일산 해수욕장 뷰입니다. 이상으로 2탄, 울산 동구 전화동에서 일산동까지 영상을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